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가 집계한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택배 물동량은 27억 8,980 박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장기화되며 비대면 비접촉 생활의 보편화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전자상거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늘어나는 택배 물동량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물류기술의 요구가 커지며 4차 산업혁명과 물류산업 간의 연계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우수한 물류기술의 보급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 물류 신기술 등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운송, 하여, 보관, 물류 정보화에 이르는 물류의 모든 제반 기술 중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외국의 기술을 도입해 개량한 기술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최대 10년 동안 사용이 가능한 물류 신기술 인증 마크와 우선 조경, 구매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수 물류 신기술 등 지정 제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두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오늘날 서로를 잇는 물류를 위하여 그 무엇보다 더 큰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가장 진보적인 기술은 인간과 사회가 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형성되는 기술일 것입니다. 경유 택배 트럭의 하이브리드 개조 기술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가장 진보적인 기술이 될 것입니다.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 등 단일 동력만을 근원으로 삼는 일반 자동차와는 달리 둘 이상의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차량을 의미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1톤 택배 트럭의 구동계에 전기 모터를 삽입하여 엔진과 전기 모터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개조 기술입니다. 이는 차량 한 대당 연 5.2톤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감축, 연 2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등 다가올 미래 사회의 친환경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해답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물류 시스템에도 다양한 신기술들이 적용되며 수많은 기업들 또한 AI, 5G 기술 등을 토대로 한 스마트 물류 시스템 확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중 하나인 실시간 물류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은 화물 차량에 설치되는 스마트 중량 센서와 카메라, GPS와 물류 창고 진출 입로에 설치되는 무인 무정차 축중기를 통해 차량의 중량부터 영상, 위치 등 차량의 운행과 관계된 모든 부분에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과적이나 폐기물 무단 투기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모든 입출구 차량의 자동관리 등 기존 기술에서 한 단계 더 진보한 물류정보 서비스 개발 선도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더욱 편리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류 자동화 레고형 셔틀 시스템은 물류센터 내 설치된 레일과 리프트 등을 이동하는 적재장치를 레고처럼 교체 및 재조립 가능하도록 모듈화되어 있습니다. 50kg 미만 상품들의 박스 보관과 이동, 피킹 작업 중 자유로운 방향 전환과 박스 크기에 맞춘 포킹 폭 조절, 공중에서 박스를 공급하고 회수하는 리프트 기능을 지닌 복합 물류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이는 기존의 온 오프라인 물류센터 또는 풀필먼트 센터 등에 설치가 가능해 이제껏 유럽 등 해외 선진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및 유지 관리에 따른 비용 절감과 함께 국외 기술 수입을 대체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더욱 깊고 넓고 가치 있는 새로운 미래의 길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단지 진보된 기술이 아닌 물류 기술 발전을 통한 인류를 위한 새로운 내일을 위해 우수 물류 신기술 등 지정제도